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입당성가 7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34장 11절에서 12절,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에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너희 나의 양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15장 20절에서 26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늘은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연중시기의 마지막 주일로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인의 삶이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하여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우리의 1년 결산일이라고도 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왔던 왕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얼핏 구속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네로 황제의 폭압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그려진 예수님의 왕직은 위에서 내리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봉사직으로서의 왕직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우리는 2023년 교회력을 마무리하며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진정 나는 주님을 이러한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진정 모시고 살았다면, 주 예수님을 삶의 기준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 역시 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베푸는 삶으로 증명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왕으로서의 고백은 입이 아닌 삶의 나눔과 자선으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한다 함은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고 돌보셨습니다라는 고백일 터인데, 본인이 이러한 혜택을 받았으면서 정작 자신은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다면 아마도 다음에 둘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입으로만 그렇다 인정할 뿐 실제로는 주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받은 것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놓기 싫다는 욕심의 결과이거나 말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2023년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우리는 늘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불만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라는 말처럼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은총이고 말입니다. 아울러 실제적인 나눔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돼지가 소에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지? 난 죽어서 고기도 주고 머리도 주고 심지어는 발목까지 주는데 왜 욕할 때 그것도 욕심쟁이들에게 이 돼지 같은 놈이야 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소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너는 죽어서야 베푸니까 그렇지 않을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유를 내주거든 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나눔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나 죽을 때 다 기부하지라는 식으로 나중에라는 핑계를 대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때 앞선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사회에 크게 남기고 떠나시는 기부 역시 분명 아름다운 나눔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나눔과 베품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내 옆에 있는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건네는 작은 손길임도 아울러 기억하시기를 빕니다. 네, 어느새 2023년도 저물어 갑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지만 세상 달력으로는 아직도 한 달이 더 남아있다는 점에서 금년 한 해 주님을 합당히 왕으로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 청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산의 방법은 바로 작은 나눔의 실천 하나로도 실제로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여 연말 이곳저곳에서 들려올 자선냄비의 종소리나 부르 이웃돕기 전화 ARS 하나에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작은 이에게 사랑을 베푼 의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의 주님, 연중식이 마지막 주간을 맞이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을 찬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절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진정한 봉사의 정신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과 외로움으로 힘들게 지내는 노인들을 살피시어 그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가족과 이웃의 보살핌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 이름으로 모인 본당의 단체들을 굽어 살피시어 자신들의 활동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파됨을 깨닫고
서로 화목하며 기쁨 가득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원한 임금이신 주님, 작은 이들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며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59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밀류화의 제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모든 민족들이 성자를 통하여 일치와 평화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외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어 영원한 사제와 온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 제대 위에서 티없는 평화의 제물로 당신을 봉헌하시어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고 만물을 당신 친히 다스리시어 그 영원하고 보편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찬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명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불멸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온 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 73번입니다.